네, 갑자기 이렇게 특집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대가 뭐 많이 들어오실 시간대는 네, 아니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갑자기 잡았는데 제가 원래 오늘 선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께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방송 시간이 돼서 제가 그냥 돌려보내기가 좀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냐 해서 인기 스타를 좀 잠시 모실까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오셔서 책도 구입해 주시고요. 아주 그냥 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놀라운 부동산의 우리 놀부 정영근 대표를 제가 잠시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쩌다가 출연까지 여기 하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박병찬 최고입니다. 네. 제 채널도 봐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채널에서 이미 영상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우리 또 박병찬 대표님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홍콩 부자로, 예. 홍콩 부자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요거 때문에 왔어요. 네. 네. 요거 사러 왔습니다. 보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규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찾아보면 별거 없거든요. 네. 이거는 그림이 백미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이게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매수를 한다. 부동산이 아닌데, 네, 매매를 하셔가지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약간, 착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정돼서 보는 것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 규제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유동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님이 화장실 가셔가지고 제가 잠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시나? 네, 지금 예, 누구세요? 해서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저는 또 유튜브에서 놀라운 부동산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웃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웃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간에 예, 좀 많이 오셨나요? 뜸을 들여야 될것 같은데 사람이 모일 때까지. 예. 아무튼 오늘 또 박병찬 대표님의 그 정책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 잘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합방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내서 합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책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거 사러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또 기회 돼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리가 좁아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손수 책을 또 구입해 주시러 왔습니다. 우리 택배비를 아끼라고. 네,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놀라운 부동산 우리 정영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네,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바쁘신 아유, 분이셔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좋은 내용 많이 얻어 가세요. 저는 이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영근 대표는 이제 그 유튜브 놀라운 부동산을 채널을 잘 키워가고 있는 친구고, 여기저기 많이 얼굴을 비추는 네, 전문가시죠?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은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거 내다보는 그런 젊은 친구입니다. 자, 봅시다. 아무튼 오늘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계획에도 없던 출연을 부탁해서 응해주셔서 또 고맙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정책 내용 이제 봐야죠. 우선 뭐 이거는 이제 2020 대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12·16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일단 먼저 자, 보시죠. 먼저 내용을. 자, 요 정도면 이제 글씨 잘 보이시죠? 오늘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이고요. 일단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대책이죠. 12·16 대책의 후속 대책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 수원, 영통, 수원시에서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시에서는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지역으로 어떤 보호 차원의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크게 놀라실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함에 있어서 올해 벌어질 내용들 중에서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될 만한 곳들이 많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이렇게 어떤 규제의 강도가 거세지는 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점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책 이후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사실 맞죠. 그리고 1월부터 1월부터 개발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 주간 변동률이 보면은 뭐 수원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납니다. 구리도 그렇고요. 일단은 뭐 지금 수도권 지역들이 난리가 났죠. 자, 일단 엄정 대응. 자, 조정 대상 지역.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네, 예상했던 내용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를 강화한다. 지금 현행은 가계 담보 대출에 60%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그러니까 가격과 무관하게 조정 대상 지역은 60%예요. 그래서 2020년 부동산 전망을 해 드릴 때도 조정 대상 지역의 풍선 효과를 따로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와 별도로 조정 대상 지역의 풍선 효과를 거론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선 효과가 지금 나왔고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경우에는 LTV 60%에서 이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인 경우는 LTV 50%, 그리고 9억 초과인 경우는 LTV 30%. 딱 투기과열 지구랑 10%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제 즉 조정 대상 지역도 우리 투기과열 지구에 못지않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정 대상 지역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결단입니다. 자,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 주택 임대 사업이나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의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개선해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이제 매매업이나 임대업 외에는 주담대 아예 취급이 안 되게끔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부 하는 의도가 뭐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요 억제죠. 수요 억제를 위해서. 근데 이제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제 수요 억제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쭉 보죠. 일단 내용을 일단 먼저 보고 효과 분석은 뒤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분,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요 2년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2년 내에 이제 처분하는 조건이어야지만 이제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처분 및 플러스 엔드죠, 엔드. 신규 주택에 전입 의무도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존 집도 2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뭐예요? 신규 주택으로 전입 의무도 2년 내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은 이거죠. 투기 과열 지구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투기 과열 지구는 2년이 아니라 똑같은데 1년인 거죠. 그래서 1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1년 내에 전입 의무를 갖춰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 있을 경우는 그 만료 시점으로부터 그렇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투기 과열 지구는 1년이 되겠습니다.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우리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 등을 전수 분석해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내일 날짜부로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응반과 이제 감정원에서 하는 이제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이제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은 투기 과열 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도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별도의 오늘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뭐 이런 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는 그런 신고센터를 내부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지정됐냐면요. 자, 보시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러니까 수원이 지금 8달구가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뭐 다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예요? 동안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안구가 빠져 있었거든요. 만안구도 이 조정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효력 발생일은 2월 21일 부터 신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요 2월 20일 오늘 그리고 내일 2월 21일 이게 기점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김규진 이사가 훨씬 더 이런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김규진 전문가가 요 관련된 내용을 또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1주택자 관련된 양도세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저랑 바톤 터치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원 영통과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에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속되고 있는데요. 영통이 와 12.16 대책 이후에 8.34%가 올랐네요. 권선구가 7%가 넘게 올랐고 장안구 3% 넘고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큰일이네요. 그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리고
광역교통망, 이들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동 지역들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해서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의 전반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지역 현황, 네이자부로 이제 규제 지역 현황. 서울은 투기 지역이 이렇게 있고, 또 전 지역이 과열 지구죠. 당연히 전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 경기도권에서는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과 하남. 요게 이제 지금 현재 투기 과열 지구고, 이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좀 본다면은, 향후에는 우리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 분당구만 지금 현재 투기과열 지구인데, 제가 볼 때는 성남 같은 경우는 이 투기과열 지역이 보다 확대될 소지가 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성남 우리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투기과열 지구로 바뀔 만한 소지가 보인다. 이번엔 빠져있지만은 머지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규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페이지 돌아와서 잠깐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를 차라리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풍선 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자료가 어디 갔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급하게 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좀 이렇게 봐요. 저는 이게 자료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자,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눈앞에 보이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자, 이 기차가 차량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지금 4년대 제가 했던 강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이 기차가 지금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무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이제 고무줄 기차 이론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끈이 다 고무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런 고무줄로 연결된 상황에서 기차가 가는데 말이죠. 자, 기차가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즉, 선두그룹, 네, 선두그룹과 이 하위그룹이 있으면은 선두그룹 쪽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면서 고무줄이 막 끊어질 정도로 팽팽해지는 것이죠. 팽팽해지는 거죠, 아주. 근데 후미그룹 어때요? 이 중간이나 후미그룹은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느슨했던 게 약간 타이트하기 전에 단계고 앞쪽은 막 팽팽해서 줄이 끊어질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물었던 게 앞과 가운데와 뒤가 있는데 어느 차량을 잡을 것이냐는 겁니다. 앞쪽이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면 어디를 잡아야 이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고무줄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디를 이거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1번이죠, 1번. 당연히 1번이죠. 이거를 잡아야지만 이 폭주하는 기관차 전체를 멈출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선두그룹에 있는 부동산들이 뭐겠습니까? 주로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죠. 얘네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그룹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더 상세히 얘기하면 뭐, 그냥 강남 재건축. 그리고 뭐 강북 재개발 이렇게 또 정비사업의 유형의 사업들이죠. 이걸 멈추게 되면은
자, 이거를 만약에 이 앞쪽 기차를 그냥 꽉 멈춰서 세우려고 잡았다고 칩시다. 꽉 잡았어요. 앞으로 못 가게. 또는 이게 뒤로 이게 미는 힘으로 이렇게 제어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열차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무줄이에요, 지금. 이게 다 고무줄입니다, 지금요. 멈춥니까? 앞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제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 그림 오겠습니까? 다음 그림. 이 그림이 나오고, 또 그 다음 그림. 이 다음. 이거 빼고.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앞쪽을 잡는다고 해서 이 앞쪽을 이렇게 딱 제어한다고 해서 이 모든 열차가 그대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들어오고 또 치고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갯매우기입니다. 이게 갯매우기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갯매우기가 강남 재건축을 제어했을 때 나왔던 갯매우기가 서울 강북권 아파트가 크게 올랐던 겁니다. 강북권에. 물론 신축 위주로 올랐죠. 그리고 지금 벌어진 현상은 뭡니까? 강남이 잠잠한 상태에서 또는 약간 뒤로 약간 밀리는 상태에서 뭐예요? 이 뒷 열차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갯매우기의 이쪽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보십시다. 여러분, 소형과 중형과 대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볼까요? 자, 소형과 중형과 대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형은 앞쪽과 중간과 뒤쪽 중에 소형은 어딥니까? 그리고, 대형이 있다고 칩시다. 대형은 앞쪽과 중간과 뒤쪽 중에 어딥니까? 이해가세요? 이거는 지역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물건의 유형으로도 해석됩니다.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주택이냐. 또는 뭐, 이게 다 해석이 돼요. 아무튼 이 원리에 다 들어와요. 그쵸? 소형은 엄청나게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앞쪽이에요. 이게 중형이고, 대형.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대형 아파트가 차라리 여러분, 어차피 소형, 중소형도 비싸니 대형을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대형은 앞쪽 열차는 아니지만 뒤쪽 열차지만 지금 벌어진 시장 상황이 2번이 아니라 3, 4번 단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앞쪽에 있는 앞쪽에서 이미 많이 도망친 소형보다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대형 잡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대형을 강조해 드렸던 겁니다. 재작년 겨울부터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강남, 강북도 이거로 해석이 되고 신축 아파트냐, 구축 아파트냐 해석이 되고 대단지냐, 중형이냐, 소규모 단지냐 이 원리에 다 들어오고 서울이냐, 어디 뭐 저기 용인이냐 이걸 다 해석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강남이 서울 강남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오르면서 말이죠. 자, 막 앞에서 치고 나. 이게 강남이니까. 강남은 앞쪽이잖아요. 이게 막 이만큼 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요. 이만큼 치고 나가니까 갯매우기가 나오는 건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뭐 수용성이며 뭐 예를 들면 비규제. 여러분들 뭐 관심 있던 분들은 진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관심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들이 왜 오를까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죠. 이 원리를 머릿속에 입력한 분들이시라면 진작에 비규제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규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가 지금 보이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유튜브 그 쥐락표랑 녹화할 때, 다른 이 전문가, 저랑 이제 뭐 다른 두 전문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비규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2년 전 얘기입니다. 자, 비규제 얘기 언급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추천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규제 지역을 추천했다. 이유는 누군들 다 서울 투기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그러면 썩힐 수는 없으니 운영하는 차원에서 비규제를 추천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두 전문가 분께서 굉장히 안 좋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반짝거리고 말 거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비규제가 이상한 거지. 뭐 8%요? 몇 주 만에? 그래서 저는 이 갯매우기를, 이 고무적 이차를 우리가 이해한 상태라면, 아, 비규제가 갈 수밖에 없었구나. 아, 뒤에 쳐져 있는 강북 아파트가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또, 규제가 좀 약하니까요. 그리고 또, 덜 올랐던 대형 아파트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즉,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돌아와서 제가, 보세요. 아, 지금, 이 갑자기 지금 라이브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됐는데, 제가 하나 이거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방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속도. 오르긴 오르는데 왜 이렇게 거세게 오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방향. 비규제가 비규제가 이거 왜 오르냐 지금.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그럼 비규제가 오르는데 이 속도가 왜 이렇게 거세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방향에 대한 문제. 비규제적이 오르는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 이유는 뭐예요? 갯매우기입니다. 갯매우기. 우리 봤던 고무줄기차 제일 하단에 있는 자리들입니다. 고무줄기차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번에 지정된 이 우리 뭐 이런 수용 뭐 이런 자리들이 이 열차 제일 뒷칸은 아닙니다. 열차 제일 뒷칸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들까지 다 오르게 되면 정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이 갯매우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자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효과. 즉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아이고, 갯매우기라는 현상과 풍선 효과라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비규제가 규제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이겁니다. 원인은. 결과만 논할 게 아니라, 자, 원인은. 그래서, 갯매우기라는 원인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았고,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으로, 그 방향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되도록, 그렇게 잡힌 거죠. 그렇다면, 아, 이런 얘기 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예측을 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됐으면 바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자, 비규제가, 비규제 지역인 규제 지역으로 자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말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라는 자 퀘스천을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막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막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 질문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비규제를 규제로 바꾼 이유는 집값 안정이니까,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값 안정이죠. 그러면 그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규제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또는 세금으로 정말 집값을 안정시킨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역사상 있나 싶고요.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원리가 맞다라면 지금 이 여러 번의 대책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서울이 진짜 잡혔어야죠. 왜냐하면 규제 이게 지금 몇 겹의 규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 수도권은 다르다. 서울에서는 안 통했지만 수도권은 통할 것이다. 글쎄요. 그리고 비규제가 규제가 되는 순간 처음에는 당연히 뭡니까? 안정이 됩니다. 이유는 뭐죠?
수요가 위축되니까요. 수요가 억제가 되니까요. 수요의 그 숨통이 좁아지니까요. 진입로 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투기 위축이, 수요 위축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 이제 규제 지역 되면 말입니다. 이게 뭐지? 규제 지역이 되면 말이죠. 결국 뭐예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양도세 중과세가 들어가면서 매물, 공급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매물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서울이 밟았던 수순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수요 위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도 또 늘어놔줘야 됩니다. 매물. 공급이라는 것은 뭐 아파트를 건설해서 입주시키는 것도 공급이겠습니다만은 시장에 팔겠다고 매물로 나와주는 것도 일단은 현재의 입장에서 공급입니다. 그게. 그게 줄어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 대책의 효과가 단기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려를. 그리고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건 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 뭐 그 개투자 이제 하러 막 가서 이제 외곽권 가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주제넘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웃긴 소리지만 그냥 시민의 일원으로서 제가 그냥 또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 주택 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손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정말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2월 21일부터 집을 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몇 날 며칠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신규로 사든 기존 임대사업자가 뭘 사든 간에 저는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될까? 역전세 예방 차원의 대파짓을 국가에 걸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투자 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 뭐 저번에 보니까 뭐 300몇십 채 막 집을 갖고서 장난을 치고 뭐 역전세 나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요. 역전세가 났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금의 뭐 10%든 20%든 뭐 30%든 간에 50%든 간에 그 걸게끔해서 혹시라도 임대사업자의 어떤 그런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뭔가 소유한 집들이 역전세가 벌어지더라도 그 돈으로 뭐 보존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걸었던 예치금으로 예치금이 맞겠네요. 예치금이요. 예, 예치금이 맞겠네요. 예치금으로 세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뭐 이런 뭐 죄송해요. 뭐 투기다. 뭐 투기꾼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 행위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게 좀 안정이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안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 솔직히 저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납니다.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계속 가라. 이런 분들 여러분 정말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시겠죠. 계시겠죠. 그럼 정말 안정을 바라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상황에서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말입니다. 이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나온 대책들이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대책 내용에 대해서 2월 20일과 2월 21일의 차이를 우리 김기진 전문가가 직접 설명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고 저보다 훨씬 더 법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패스의 김규진 사고요. 뭐 생방송 통해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3초 만에 왔는데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언제 사냐 파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그 규정이 쉽게 말하면 좀 다르게 적용이 되죠. 이게 날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막 사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된 요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 이제 좀 그 읽어드려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팔면 중과가 되잖아요. 그죠? 뭐 2주택이신 분들은 10%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20% 중과가 되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주택을 팔려고 거래를 했어요. 계약을 썼어요. 계약을 썼는데 갑자기 다음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그 사람한테 너는 2주택자였으니까 양도세 중과 10%라고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구제를 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조항이 따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쉽게 말하면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10% 20%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 더라도.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을 한 채 사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샀어요. 그러면 2년 거주해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분들이 또 계시겠죠.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거주 안 해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드리면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파리 대책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자,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썼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분은 만약에 그 계약을 썼을 때 그때 무주택이셨다면 다른 주택이 없으셨다면 그 전체 세대가 해당 주택을 계약한 사람이 속한 1세대라고 했으니까 그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 2년을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파리 대책 이전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계약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한 거는 만약에 이제 분양 계약서를 쓴 거는 17년 뭐 4월이라고 칠게요. 근데 입주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20년도 입주를 했어요. 이분 2년 안 살아도 비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분양 계약을 받을 당시에 무주택이셨다면. 똑같이 그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는 언제 나느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추가된 지역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났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광교 이런 지역들 이제 추가를 할 때 2018년 8월 27일 날 추가한다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날 국토교통부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 기흥구 이제 2018년 12월 28일 날 보도 자료가 나가고 2018년 12월 31일부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사실
뭐 비슷하겠죠.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빠르면 내일, 그리고 이제 내일 공고가 아마도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자료 보셨겠지만 2월 2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효력 발생하고 내일부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계약을 쓰고 계약금 입금하신 분이랑 내일 계약을 쓰고 계약금 입금하신 분이랑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의왕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계약을 쓰고 계약금을 받으시면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뭐 조정대항 지역 효력이 있은 후,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 이후가 되겠죠. 만약에 계약 쓰고 계약금 받으시면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는 양도 시점에 판단하기 때문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계약 쓰시고 1주택자가 되시면 2년 거주 안 하셔도 비과세 됩니다. 근데 내일은 또 2년 거주해야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빨리 뭘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얘기고요. 뭐 사실 이건 비단 이제 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의 물건을 가지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요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조정 대상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요런 부분 말고 사실 뭐 임대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영상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다시 대표님, 저는 잠깐 출연한 거니까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요. 아무튼 지금 비규제 지역이 뜨겁게 달궈진 원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주저넘게 그냥 말씀을 하나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낄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낀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음 단추를 끼다 보면은 옷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추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들게 낀 단추들을 다시 풀고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규제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난 상황에서 서울 강남은 또 일부 지역들은 규제, 뭐 투기 지역, 이렇게 뭐 고 단위의 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오르고, 이런 비규제 지역들은 또 비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오르고, 풍선 효과에서 이쪽을 누르니까 반대쪽이 튀어오르고, 또 다시 거기 또 누르니까 또 다른 쪽이 튀어오르고, 결국 이거 전체를 누르다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손에 놓든 풍선이 터지든.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조금 선회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구태여 이것을 지금 19번째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게 아니냐, 그 시작점을 바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특집으로 금이 나온 대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의 10%가 넘는 굉장히 많은 주택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이 제도로 집을 사는 것도 막는과 동시에 이 제도를 활용한 어떤 재테크나 이런 매수가 일부 세입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의 예치금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중에서는 근데 당신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그 혜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은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출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섰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요. 자산가액 올라가고 화폐가치가 초라해지는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특정 시계 브랜드에서 올해 5%인가 전체 일괄적으로 가격을 올렸고요. 뭐 자동차, 모험이야 우리가 심지어 못가지보다는 수도권에 있대 지금 골프 회원권 시세의 변화 그럼 잘 보십시오.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강남 부동산이 어떻게 안 오르겠습니까? 하물며 그 소모품까지도 오르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부동산 부자방법 이 채널이 어떤 막 부동산에 막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막 지침을 알려주고 막 방법을 알려주고 막 이런 차원으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인사드렸던 우리 놀라운 부동산의 정영근 대표 같은 경우도 뜻이 통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오늘 대책이 나왔고요. 6시가 돼갑니다. 6시에는 이제 부자방법 휴가 시작되니까요. 정리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봐야죠. 그리고 제 눈썹 번외입니다. 이제 눈썹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눈썹을 문신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칠해봤는데 제가 이게 약간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고 찍었어요. 예. 눈썹 문신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책이 우리 그 네, 책이 없네요. 네. 그, 누나가 되었어요. 책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일 그 관련된 그 주문 영상에 대해서 따로 찍어, 올리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일 겁니다. 전액 다. 우리 어렵고 또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쓰겠고, 그 친구들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지만, 정신이면 보면 다 멀쩡해요. 마음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어떤 이런 도움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읽었다면은 그 잘 읽은 나라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저도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몫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건강을 찾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책 2,000부를 판다는 거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중압감이 큽니다. 2,000권이 여러분 지금 회사에 왔는데요. 오늘 왔는데. 엄청나요, 양이. 엄청나요. 저는 그냥 하나 믿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 이 일을 벌렸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입 영상은 내일 자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 월요일날 9시 생방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